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죠.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대를 소유하고 싶은 그 열병과도 같은 욕망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가 저만 바라봐 주기를 원했었어요. 그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질투가 일었던 것 같아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는 항상 남몰래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감정은 집착적이었어요. 저는 이 감정이 깊은 우정인지 아니면 애정 결핍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인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감정이 절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확신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랑하는 감정,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만을 갈구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항상 숨기고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떤 성적인 공상에 빠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 포르노를 접하게 되고 또 그것에 집착적으로 중독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20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어플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동안 포르노를 통해서 뭔가 머릿속에서만 상상해왔던 공상들이 진짜 눈앞에 현실이 되니까 저는 그 비정상적인 만남들의 중독이 금방 돼버렸던 것 같아요. 어플 속에서 누구와도 매칭이 안 되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남자 매춘분들에게 돈을 주어서 어떤 그런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제 삶은 점점 더 황폐해졌던 것 같아요. 술, 담배, 그리고 고통을 덜기 위해 더 많은 즐거움들을 찾았는데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닷물과 같았어요. 뭔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났고 더 결핍을 느꼈고 더 괴로웠고 더 목말랐거든요. 많은 외로움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미래가 없었거든요.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마음속의 고뇌를 톡 터놓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에서 종종 동성애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 나가고 전보다 더 큰 절망감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숨을 쉴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술에 만취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저는 동성애자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제 기도도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제 삶에서 저를 건져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날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촬영한 한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어머니가 자살했고 또 게이바를 운영하는 등 여러 사건을 겪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고 오직 성경만을 공부하다가 특별한 성령 체험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났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동성애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에 가면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제가 교회에 방문한 첫날 강의에서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동성애는 심리학이나 다른 세상적인 치료법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이고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완벽히 정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도중에 많은 시험들도 찾아왔었죠. 또 많이 넘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동성애자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손잡는 것, 포옹하는 것, 또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색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꼈었어요. 저의 아내도 아마 슬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연애의 전문가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가 더 성장하고 또 서로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해 나가는 것을 서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었어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갈비뼈, 제 아내는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